하다시니까 하다시 문을 물을 때는 뭐나 뭐가 튀어나와 묻는 말 만들어요. Do나 does가 튀어나와야지. 됐습니까? Are you? Are they?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하다시 walk 속에 있던 하다란 뜻의 do를 다시 써서 don't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이번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인 where가 있고 또 묻는 말, 그래서 walk라는 하다시 속에 있던 do를 또 꺼내서 do they 해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그들은 빵집으로 걸어갑니다. They walk to the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예요? 그들이 걸어가니는? Do they walk? 그들이 걸어가지 않는다는? Walk. 그렇지. 전부 다 워크가 하다시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 할때 be 동사 필요 없고, 그다음에 물어볼 때 do가 튀어나왔고, do they 만들었고, 안 한다 할때 don't 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They walk to the park. 그다음 그는 누구니?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비동사가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있는 경우. 이번에는 하다시야 비동사야?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의 뜻은 뭐하고 뭐가 있는데? 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원래 이다였는데 He is면 그는 뭐뭐이다인데 is he 했으니까 이다가 이니? 라고 묻는 말 됐어요. Who is he? 했더니 나의 삼촌이에요.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잠 정리. 그러면 그는 나의 삼촌이다는 뭐야? He 그는 나의 삼촌이다. He is my uncle. 그는 나의 삼촌이다. 그는 나의 삼촌이다. He is my uncle. 나의 삼촌, my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는 나의 삼촌이니는 뭐예요? He is he my uncle? 하니까 묻는 말 된대. 그는 나의 삼촌이 아니다는 뭐예요? He doesn't uncle. 그렇죠? 그래서 does는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Uncle이 하다시죠? 저 Uncle이 무슨 뜻이길래 하다시예요? 삼촌이란 뜻인데 Uncle이 하다시일 리가 없죠? 다시 그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그러면? He 그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is happy.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예요? No, he doesn't. 나 여태까지, 아, 그러면 다시.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You are happy. 그렇지. You are 어떤 상태, 어떤 하니까. 너는 행복하니는 뭐예요? 그래?
다시 그러면 또. 그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선생님, 뭘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동영상 봐도.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거 다시 물어보는 거야. 그는 행복하다가 뭐다고? 그는 행복하니? 그는 행복하지 않다? No, 이상하네.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happy. 나는 행복하지 않다. I'm not happy. 오, 그건 알고 있네. 그럼 선생님이 똑같은 거또 물어볼 거야.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이제 눈치챘어? 응? 그러면 그는 나의 삼촌이다. 하다시 들어간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간 문장이야, 방금 he is my uncle은. 그러면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비동사 들어간 문장 똑같은 규칙이겠다, 그치? 그러면 그는 나의 삼촌이니는 뭐예요? Is he my uncle? 그는 나의 삼촌이 아니다는 뭐예요? He 알겠습니까?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하다시가 있는 문장을 묻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의 규칙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가지고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뭔가 규칙이 계속 do가 있냐, does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너한테 지금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He 이 문장은 왜 자꾸 he likes you라고들 하는지 이상하네. 분명히 너라는 단어가 아무디를 쳐다봐도 없는데 자꾸 you라는 말을 자꾸 넣네. 여기에 너가 어딨어, 너가. you를 쓸 일이, 이 말을 하는데 you를 쓸 일이 어딨나? 그는 영어로 보고, 누구는 영어로 보고, 좋아하다라는 말을 좋아하니로 바꾸어놨고, 여기에 you가 어디, 뭐라고? Who does he like죠? Who does he like? 왜 who is he like는 왜안 돼요? 왜 who is he like는 왜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가 그 답을 해준다니까? 어? 왜 who is he like가 왜안 되냐 그러면 얘가 손 번쩍 들고 제가 왜 who is he like가 안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다니까? 얘가 뭐라 그러는데?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는 하다시면 이 안에 뭐나 뭐가 들어있는데 do not does가 들어있지. 근데 여기서는 얘 때문에 do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is he 하는 게 아니고 does he 해야 된다고 다 얘가 대답해 주잖아. 응? 문장에서 하다시가 들어있냐 비동사가 들어있냐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묻고 답하고. 오케이, 그래서 누구 좋아하냐? 그랬더니 널 좋아한대요. He likes you. 뭐라고? He는 he is의 줄임말이야. 아무 때나 he's 하는 거 아니야. He likes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정리. 그가 좋아한다는 뭐야?
He likes. 그가 좋아하니는 뭐야? He 저기 is가 왜 사용돼야 돼? like가 하다시 아닌 모양이지. 다시 그가 좋아한다가 뭐야? likes. He likes. 그가 좋아하니는 뭐예요? 유를 왜 넣어? 나는 그냥 이거 하는 거야. 그가 좋아한다. 정리한다 그랬지.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한다? 첫 번째,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하니? 세 번째,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하고 있어. 그가 좋아한다가 뭐야? He likes. 그가 좋아하니는 뭐야? Does he likes야? Does he like야?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Okay.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뭐또 비슷하지 않냐? 계속 똑같은 거. 아까는 걷다를 가지고 똑같은 거 했어. 그들이 걷는다가 뭐였어? They walk. 그들이 걷니는 뭐야? Could he 걷니? 라고 묻고 싶은 건 뭘까? 걷다의 뜻이 뭐니, 소희야? 아니, 그렇지. walk가 걷다야, 걷느니야. 걷다지,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 또 뭐가 또 들어있을 거야, 그렇지? 그거 가지고 묻기 물을 때도 쓰고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쓰는 거야. 지금 그거 하고 있어. 그들이 걷는다가 뭐야? Today 그들이 걷는다가 do they walk야? Do they walk? 이래야 될것 같은데? 그들이 걷는다가 뭐니? walk. 그들이 영어로 뭐고 걷는다가 뭐야? 그들은 they고 걷는다는 walk인데 그들이 걷는다는데 Do they walk겠어? They walk겠어? 그들이 걷는다가 뭐야? They walk. 그들이 걷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들이 걷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ey not walk일까? 워크의 뜻이 뭐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투가 들어있잖아, 그치? 다시, 그들이 걷는다. 그들이 걷니? Today 그들이 걷지 않는다. 왜 doesn't가 나오지? 아까 그들이 걷는다가 they walks였어? they walk였어? They walk. 그러면 왜 walks가 아니고 왜 walk일까? 왜 s가 왜안 붙어 있을까? 하다시. he나 she나 it이 걷는 거야? 아니야. 응? 그가 걷는다는 뭘까? He's a walker. 워크의 뜻이 뭐야? 근데 is가 있어야 되지, 그치? 다시, 그가 걷는다는 뭘까? He walks. He walks겠지, 그치?
그들이 걷는다는 they walk지만 그가 걷는다는 he walks지, 그치? 그러면 그가 걷니는 뭘까? He walks. is가 거기 왜 나와? walk가 하다시가 아닌 게 됐나 봐, 갑자기? 응? Does he walk? 그가 걷지 않는다는 뭘까, 그러면? 뭐, does he 하면 묻는 것 같은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does he? 오케이, 그러면 쉬운 걸로 하자. 나는 널 좋아해는 뭐야? 난널 좋아해. I like you지. I는 왜 빼? 난널 좋아해, 뭐야? I like you네, 그치? 난널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Okay. 왜 I am not like you 아니고 왜 I don't like you일까? 응? 서희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동영상 다시 보라 그랬지? 다시 봤어요? 그거 보고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건 뭐가 있었을까요?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던가요? 서희 전부 다 알고 있던 거야? 그러면 새롭게 알게 된게 뭐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할 거야. 그가 좋아한다는 뭐예요? 그가 좋아한다. He like야? He likes야?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like?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뭐야? 네가 좋아한다. You like, 자, 그치? 넌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좋아한다, 그치? You like, 네가 좋아한다야. 그치? 얘 뜻이 뭐지? 그렇지.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he나 she나 it이 아니니까 둘 중에 그거다, 그치? 그게 들어있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묻는 말도 만들어보고 아니라는 말도 해볼 거야. 오케이. 네가 좋아한다는 you like야. 근데 네가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Do you like 되네, 그치?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You don't like'지, 그치?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왜 갑자기 I로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야. 네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You don't like'야. 여기 이 속에서 어떤 원리가 있어, 어떤 규칙이 있다고. 알겠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가 좋아한다는 뭐야? He likes. 오케이. 분명히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은 like인데, 여기 왜 like가 아니고 왜 likes가 되는 거지? He 안에 he 안에 does가 있는 게 아니야. he 안엔 does가 없어. do나 does가 있으려면 하다 시작해야 돼. he 때문에 여기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간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는 기본인, 그가 좋아한다야. 이걸 가지고 이제 묻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얘기할 거야. 그가 좋아하니는 뭐예요? 제일 Does he like가 되지, 그치? 그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알겠어? 내가 지금 너한테 이 규칙 하다시가 있는 비동사 말고 하다시가 있는 문장 속에서 묻고 싶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너한테 계속 여태까지 가르치고 있어. 다른 친구들 거의 다 끝나서 다 마스터했어. 서희도 저 얼마 전까지 잘 하다가 오늘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선생님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가 그 책을 읽니? 오케이, 왜 is she read가 아니고 왜 does she read야? 왜 is she read가 아니고 왜 does she read예요? 이따가 하다시라서 비동사가 필요 없어서. 그쵸. do나 does가 들어있죠. 비동사가 나올 일이 없어. 이 속에는 그러면 원래 do가 들어있던 거야? does가 들어있던 거야? 오케이. 이 속엔 do가 들어있었어? does가 들어있었어? does가 왜 does가 들어있었어? 알겠어? 됐습니까? 그녀가 그 책에 있습니까? 이랬어. 그랬더니 아니, 그녀는 그 책을 읽지 않는데. No, she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랬더니 또 물어봐. 무엇을 읽는지.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오케이, 그래서 다시 두나 더즈가 나와서 물었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She reads the newspaper. 그러면 또 정리할 거야. 그녀가 읽는다는 뭐야? 그녀가 읽는다. She 이렇게? 응? 그렇잖아. 왜 she read가 아니고 왜 she reads야? 리드가 읽다라는 하다시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는데 하다시 안엔 두가 들어있는데 누가 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she나 he나 it 중에서 여기 she가 한다니까 이 속엔 두가 들어가는 거야 does가 들어가는 거야 더즈가 들어간다고. 아까 전에 그가 좋아한다가 he like였어, he likes였어. He 네가 좋아한다는 뭐야? likes. 이렇게? 응? 니가 좋아한다 요렇게 맞아? 라이크 무슨 뜻이야? 근데 얘가 왜 필요해? 니가 좋아한다는 뭐야? You like라니까 여기 도대체 비동사를 왜 넣냐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볼까 이번에 니가 좋아한다는 you like야 그럼 넌 좋아하니는 뭐야? Do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이 안에 두가 들어있어, 더즈가 들어. 이거 이 안에 보니까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더즈가 들어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좋아하니라고 물을 때 어떻게 됐어? Do you like? 왜 do가 나왔을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do가 들어있었으니까 do you like 한 거야? 그러면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뭐야?
당연히 you don't like지, 그치?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으니까 do가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들어있어서 좋아하다기 때문에 do가 들어있고 그가 그 do you don't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읽는다가 she reads다, 그치?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녀가 읽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읽니라고 묻고 싶으면 당연히 does she read 해야 되겠지. 여기에 reads에 do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왜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그러면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뭘까? She doesn't read. 선생님, 뭐 계속해서 똑같은 거, 뭐, 야, 이 단어는 달리다 라는 뜻이니까 하다시야. 달리다가 뭐니? 소희야, 달리다가 영어로 뭐야? 런이지, 그치? 그러면 너는 달린다는 뭐야? You run이겠지, 그치? 그러면 너는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run? 넌 달리지 않는다는? You don't run이겠지. 근데 이번엔 니 유가 달리는 게 아니고 he가 달린대. 그럼 그가 달린다는 뭘까? He runs겠지. 왜 he run이 아니고 왜 he runs 해야 돼? 달리단데 do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he 때문에 does가 들어있다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묻고 답해볼게. 그는 달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run이겠지? 그가 달리지 않는다는.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가 뭐야? She 그녀가 읽니는 뭐겠어? Does she read? 그녀가 읽지 않는다는. doesn'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 누구니? Who are you? 하다시 들어가 있어? 비동사 들어가 있어? 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문장은. 비동사 am, are, is가 있든지 아니면 do, does가 숨어 있는 하다시가 있든지. 이건 둘 중에 뭐야? 비동사야, 하다시야? 오케이. 그래서 who are you? Who are you? 그랬더니 난 샘이야. I'm Sam. I am Sam. 이러죠. 그다음 그것은 달로 가니?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왜 is it go가 아니고 왜 does it go야?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가 그것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좀 이따 이제 그것은 간다, 그것은 가니, 그것은 가지 않는다. 이것도 해보겠지, 정리하면서. 그치. 일단, does it go to the moon? 그랬더니, 아니, 달로 가지 않는데.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오케이, 달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안 간다니까 또 물어보죠.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그것은 화성으로 가는데요. It goes to the Mars. 그러면 정리. 그것은 간다가 뭐야? 그것은 간다. Okay. 그래서 go의 뜻이 뭐고? 가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 속에는 원래는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누구나, 누가 뭐 한다라고 할 땐, 여기에 누가 간다고 할 때, he나, she나, 또 뭐? he나, she나, 또는 뭐?
이시 한다고 할때이 속에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더즈? 뭐가 아니라 뭐가 들어있다? 도가 아니라 그럼 그것이 간다가 it go겠니 서희야? 어? 그것이 간다가 뭐야? 이 문장이 뭐였어? 그것을 화성으로 간다가 방금 네가 얘기했는데 뭐였어? 그러면 그것은 간다는 용어를 뭐겠어? 어떻게 it go가 그것이 간다가 되냐고? 어? 그러면 이게 누가 뭐 한다는데 이걸 가지고 또 묻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또 얘기할 거야.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간다가 it goes인데 그것이 간이는 뭐야? 오케이. 자, 이 안에 뭐 들어있니, 성희야? 두가 들어있는데. 자, 선생님 질문에 대답 좀 해줘봐. 이 go가 뜻이 가다고 do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it 때문에 does가 들어갔다니까? 어? 그래서 그것이 간다가 완성됐어. 기본 형태가 됐어.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묻고 답한다니까? 어? 그러면 그것은 간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니? 뭘 알고 대답하는 거 맞아? 이제 알겠어? 선생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 근데 자꾸 is it go라고 하고 있어, 네가. 도대체 거기 is it go 할 일이 전혀 없어. 아까 전에 그것은 달로 가니 할 때도 분명히 does it go to the moon이라고 했잖아, 네가. 그럼 그것은 가지 않는다는 뭐겠니? 그래, 내가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다시가 있을 때 do나 does가 들어가 있고 그거 가지고 묻거나 not이 들어갈 때 그걸 꺼내 쓴다고. am, are, is가 거기 왜 나와? is it go 할 일이 없다고. 네 입에 무슨 버릇이 붙어 있는 것 같아. is it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내가 꼭 알려주고 싶다고 지금. 어? 그냥 어디서 is it 들어봤으니까 is it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아니라고 규칙을 지금 좀 알자고. 응? 서희야, 너 할리갈리 할줄 알지? 어? 할리갈리 할때 규칙이 있지? 네 마음대로 막 종치면 돼, 안 돼? 그거하고 똑같은 규칙을 알려주고 있어, 규칙. 게임의 규칙. 그다음, 넌 어떻니? How are you? 하다시야 비동사야. MR, is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치? 오케이? 자, 좀 이따가 이 대답이 보일 건데, 자, 그 대답 속에 how에 대한 대답이 뭐고 무슨 씬지 나한테 대답해 줘야 돼. 자, 일단 네가 어떤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고 있어? How are you? 했어. 그랬더니 이래. I'm busy. 그럼 여기 I'm busy 중에 뭐가 how에 대한 대답이니? busy가 무슨 뜻이야?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야? 바쁜이란 뜻이니까? 어떤 사람? 바쁜 사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가 될수 있다? busy와 같은 무슨 시가 될수 있다? BG가 무슨 시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화요일 날할 것도 알려드렸죠?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규칙의 말들을 가지고 묻고 답하고 있어. 어떤 건 비동사 am, are, is가 있고 어떤 것은 비동사가 없고 do나 does가 숨어 있는 것들이야. 오케이. 화요일 날할때 선생님이 오늘 물어본 거하고 비슷한 질문을 또할 거야. 알겠습니까? 잘, 그걸 복습을 하면서 선생님이, 아, 이런 설명을 했었구나. 이런 걸또 물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